오늘 나도 갑니다. 석양하고 같이 찍으면 영상입니다. 운동으로 좋고 짧고 진짜 기가 막혀. 이경이 빨리 가서 서. 돗바위 위쪽으로 해서 가산 산행 끝. 형 안녕. 형 안녕. 형 안녕. 아, 아, 오늘 야동 갑니다. 아, 산토끼 TV 오늘 북왕 북한산 족두리봉 야등 왔습니다. 아, 작년에 족두리봉 야등 영상을 몇 개 찍었었기 때문에 아, 족두리봉 야등은 사실 제 영상을 안 납니다가 아, 올해 조금 다르게 찍어보고 싶어서 아, 오늘은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야등산 족두리봉으로 이렇게 출발. 아 족두리봉의 특징이 상당히 바위가 많습니다. 이왕이시면 리치화를 신고 오시는 게 좋고 물론 아, 뭐 이렇게 살짝 아, 비껴가는 구간도 있어서. 그냥 아무 등산하든 뭐 운동하든 신고 와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리치화가 편합니다. 아 오늘 낮에 살짝 이제 소나기가 내린 거 내렸고요. 어제는 또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오늘 날씨가 정말 다 등산하기 좋고 현재 석양도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등산 코스가 뭐 딱히 뭐 코스라고 할 건 없는데 이제 대호 아파트에서 아이고 아, 앞쪽에 보이시는 봉우리를 넘어서 그 왼편으로 족두리봉을 넘어갑니다. 아, 여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멀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르면은 족두리봉까지 20분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한 4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400m 정도 올라오면 첫 번째 조망 포인트에 들어섭니다. 아, 여기도 이제 바위로 올라가도 되고 이 왼편에 그냥 편한 길로 올라가도 됩니다. 여튼 여기 올라서면 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와 시원하다 해야 되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에이, 아, 하늘은 진짜 이쁘네. 아, 이제 여기 올라서고 나면 이 앞쪽에 보이시는 데가 아,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입니다. 이 바위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석양하고 같이 찍으면 완전 이쁘게 나옵니다. 자, 사진 남겨주고 이제 저 앞쪽에 보이는 족두리봉으로 향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좋다고 모든 곳이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많이 와서 좀 감흥이 좀 떨어지긴 하죠. 하여튼 저 앞쪽에 보이는 정상이 아, 족두리봉입니다. 아, 이 족두리봉 올라갈 때 요 앞에 있는 바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많이 남겨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위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좀 붙여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뒤에서 보면 딱 하트 모양입니다. 손가락 하트. 이렇게 손가락 하트. 그래서 하트바위. 형 하트 한번 날려줘. 하트. 아니 그게 뭐야. 제대로 해야지. 여튼 여기서 또 사진 남겨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트바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바위 암릉이 나오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힘든 코스, 힘든 구간. 이 구간을 올라서고 나면 이제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조망 포인트입니다. 자, 볼까요? 좋다. 해가 길어지니 길어졌다. 현태 형 시원해? 시원해? 너무 무덥다. 너무 무거워. 땀 때문에 장난 아니지? 자, 하나 둘 셋. 영상입니다. 오늘의 힘든 구간은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제 족두리봉 야등으로 좋은 게 운동이 참 잘 돼. 운동으로 참 좋습니다. 운동으로 좋고 짧고 굵게 딱 운동하고 내려가는 거죠. 해를 잡고 이제 사진을 이쁘게 찍어보려고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야, 오늘 해가 너무 멋있네. 약간 이제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약간 이제 시야가 너무 뿌였습니다. 좀 아쉽네. 가까이 찍어볼까요? 이야, 멋있어. 족두리봉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려갈 때는, 하산할 때는 이 왼편으로 내려갈 거고요. 이 앞쪽이 이제 족두리봉 정상입니다. 와, 미쳤다. 와, 이 구름. 이야, 미쳤네. 와, 대박. 구름의 이 노을이. 와, 비 온 다음에 구름 거치면서. 와, 환상적이네요. 이야. 야, 진짜 기가 막혀. 야. 또 구름 사이로 해가 빼꼼. 야. 멋지다. 산토끼. 녹두리봉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간식 먹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뷰도 좋고 앉아서 먹기도 좋아서 여기서 간식을 살짝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여러 마음이 앉아도 좋은 공간입니다. 야경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야경 보고 하산을 합니다. 왜? 이 야경 보기 위해서 족두리봉을 올라오는데 오늘은 시야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독바위 쪽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지긴 했지만 여튼 뭐 이제 헤드랜턴을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내려오면 정진공원 직진터 이정표가 보입니다. 여기서 좌측편으로 갑니다. 여기 쓰세요. 자, 난간에 붙어. 자,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둘.
셋, 둘, 셋. 자, 정진공원 지킴터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산행도 여기서 끝나게 되겠네요. 자,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슴 한 켠에 시간을 못 담았습니다. 안녕! 자, 수고하셨습니다. 산행 끝!